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누가복음 어, 10장을 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예, 누가복음 10장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어,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38절부터 네, 노바붐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다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지금 추수 시리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나의 친구로 사는 삶 이런 제목입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로 사는 삶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셨어요? 아까 예, 인사하셨죠?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을 나의 친구로 사는 삶인데 이게 이제.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그 계시가 상당히 깊은 계시가 이 속에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 정말 주님이 나의 친구처럼 그렇게 사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많아요. 저부터도 주님은 주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지. 이렇게. 그리고 나는 종이지. 조금 전에 우리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찬양도 불렀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종이고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이 메시지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주님을 나의 친구로 살게 되면요.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이 달라지는가. 또그 다음에 그것이 과연 어떤 우리 삶에 또 혹은 우리가 지금 추수 시리즈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추수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한 대략 계산했을 때한 290년 정도 될것 같아요. 그때가 290년 어, 지금의 독일 지역에 드레스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 헤른 후투라는 한그 장소가 있습니다. 어, 거기에 이제 진젠도르프 백작이죠. 그 당시에 백작. 이분이 에, 우리가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부르기를 모라비안이라고 부르는 모라비안 기독교 교도들. 예, 그들이 1727년에 예, 굉장히 오래됐죠. 그게 한 거의 290년 정도 돼요. 거의 300년 가까이 됩니다. 그 1727년 8월 13일 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면, 이제, 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당시에는 독일이라는 지역이 뭐 이렇게 막그 영주들이 실제로 그 땅을 장악하고 또 거기에 영주의 리더가 있었고 또 국가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어, 어떤 지역은 카톨릭이 장악을 하고 있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지역은 기독교인들이 장악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개신교 쉽게 말하면. 예. 네. 개신교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던 지역이, 이 모라비안 교도를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모라비안은 개신교의 한그 파벌이에요. 그러니까 분파. 혹은 교파라고 볼 수도 있죠. 그데뭐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이제 붙여진 이름이니까 이 모라비안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제약도 두지 않는 그리고 굉장히 철저하게 경건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성령님을 추구하는 이런 무리였어요. 그런데 이 무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살 터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카톨릭들이 장악을 계속 하면서 막 그때 전쟁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있는 지역을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 지역을 찾아야 되니까 찾다 보니까 이제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어, 통치를 하는 그 영지 그 땅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받아 줍니다. 아. 우리가 우리 여기서 받아줄게요. 여기서 같이 우리 생활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진젠 노르프 백작이 이 사람들을 훈련하고 또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사람도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던 중에 이제 1727년 8월 13일 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같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에 차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식을 함께 하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 예배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똑같이 그런 식으로 성령님이 강림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라비안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들어보신 분손 들어보세요.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어요. 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예, 내리십시오. 안 들어본 사람도 있네요. 예,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공부를 하세요. 자, 이 모라비안들이 최초로 24시간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날부터 2 0 1 7 27년 8월 13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 이제 24시간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요, 어, 전 세계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파라고 불려요. 이게 그 이, 이때는 어느 누구도 선교사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복음을 전한다는 개념도 없었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이때 이 모라비안들이 뭐 작은 무리입니다. 우리 어쩌면 우리 한 가족 공동체처럼 이렇게 작은 무리예요.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그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24시간 기도합시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맙시다. 이렇게 하고 시작한 게 무려 1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100년 엄청나죠? 예. 네. 우리 교회가 100년 동안 24시간 기도를 할수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네. 상상이 안 가죠? 너무 엄청나서 막 얼굴이 다 하얗게 질렸네. 100년이라고 그러니까 막 상상이 안 가니까 그냥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이 사람들은 100년을 실제로 합니다. 기도를. 그리고 그 1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많은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근데 그 선교사라는 게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거창한 그런 선교사 아니에요. 막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막, 막 MDB 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선교사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훈련시켜서 파송한 선교사요. 그 선교사를 수천명을 파송합니다. 안 놀라네, 별로. 예, 네, 수천명을 파송했다고요. 이 모라비안 이이사람들이이 그룹이.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많이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 헤슬레 들어보셨죠? 요한 헤슬레가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토리에서 감리교 신자 손들어보세요. 옛날에 감리교 다녔던 분 손들어보세요. 감리교. 감리교의 창시자가 요한 헤슬레예요. 그럼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laughs> 요한 헤슬레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요? 아시는 분손들어보세요 요한 헤슬레가 예수님을 만난 거 아시는 분 어떻게 만났는어 알고 계시네. 감리교에 장로교 같은데 저 자매님은 감리교가 오히려 더 몰라. <laughs> 이 요한 헤슬레가 어, 이제 미국의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자기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예. 어느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laughs>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 선교사로 헌신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대서양을 건너요. 근데 이 대서양이라는 바다가 굉장히 좀 험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폭풍을 만나요막 그냥 폭풍이 얼마나 세게 휘몰아치는지 그 그냥 배가 그냥 곧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고, 이제 죽는구나, 막 이러고 있는데, 저쪽 한 구석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그것도 아주 평화롭게, 아주 평화롭게, 어떤 두려움도 없이 기도하고 있는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요한의 슬레가 봅니다. 그 무리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모라비안 교도였어요. 이 사람들 뭐 하러 가는 걸까요? 선교하러, 복음전하러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그먼 데까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수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이 작은 그룹이. 그런데 이 모라비안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요한에스레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도대체 나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평화로울까? 왜 저렇게, 저렇게 죽음의 순간, 순간이잖아요, 지금. 죽을지도 모르잖아, 사실. 그 순간에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요한에서 내가 나중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제, 이 요한 웨슬레가 구원을 받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나중에. 이게 그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 자, 이거는요, 여러분, 이제, 먼저 오늘, 제가 오늘 주제는 그, 주님을 나의 친구로 사는 삶인데, 이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주인일 때와 친구일 때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추수 때가 되면은 지금 제가 추수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게 초점이 중요해요. 지금 이 요한의 슬레가 믿었던 그 당시에 이렇게 요 노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이 복음이 그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복음과 지금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이 다릅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다른 걸 믿었고, 우리는 지금 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다른 걸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걸.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이단에서 오신 분이에요. 정확하게 똑같은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에슬러가 믿었던 그 똑같은 것, 똑같은 것. 근데 그게요. 뭐냐면은 이거예요. 요한의 슬레는 그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걸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에 의하면, 너는 예정됐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구원받기로 정해졌으니까, 뭐 하나님은 어떻게든 너를 살려줄 거야. 신경쓰지 마.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녀. 뭐 이제 이렇게 가르쳤겠죠. 근데요. 그런 것들이 이 요한의 슬레를 만족시켜주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 깊숙한 곳에 그게 있잖아요. 뭐 뭔가 1%가 부족한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 그것을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채워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한나스레 그1% 부족한 부분을 그게 뭐였을까요? 그1% 부족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렇게 간단한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막혀가지고 듣기도 싫은데. 그 당시에 요한의 슬레는 무엇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었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결국은 이 마지막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날 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다가 사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다 없애고 새로 해야 돼요. 다시 싹 지우고 새로 해야 되는 거냐고. 당연히 그것을 지금도. 추수의 대붕이 일어날 때그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역시나 똑같아요. 1727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동일하게 지금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선포되어야 되는 거고 그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종교계획일의 최고의 메시지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요한에슬레가 구원받은 이 사건을. 근데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회개하고, 고백하고, 믿어라. 이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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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원의 복음이요. 쉽다고요. 회개하고, 뭐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믿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요한 웨슬레가 믿었던 원초적인 그 복음인데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메시지를 하면서 몇주 전에 설교를 했어요. 회계가 진짜 회계가 뭐냐 이 얘기 했어요. 기억나시죠? 다 까먹었지 뭐 벌써. 에, 진짜 회계가 뭐냐. 메타노이아 메타노인 이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진짜 회계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 turn back. 돌이키는 거라고. 가던 방향을 돌이키고 완전히 삶의 패턴과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 단순히 막 눈물 흘리면서 교회에서 막 10시간 기도하고 났더니 회개했다. 이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회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회개는 뭐냐?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죠. 깊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예,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필요하다. 왜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구원을 엉터리로 받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고 여전히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어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란 것은 이게 바로 요한에슬레가 믿었던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옛날 얘기 하는 거지만, 여러분도 지금 부족할 수 있어요. 1%가, 1%가. 교회를 다녀, 한가정교회에 나와, 엄마, 아빠가 가라니까 끌려왔어. 1%가 부족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죽음이 임박했어. 죽어야 돼요, 지금. 그럴 때 우리가 뭘,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대비할 수 있는 완벽한 확신이에요. 아멘. 그게 없으면요, 누구든지 죽음 앞에 가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아, 어떡하지? 나 이렇게 죽으면 끝나는 건가? 그게 바로 요한 웨슬레의 고민이었고, 정말 인생의 최고의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깊은 죄의 깨달음이 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 이게, 이게 진짜 회계를 일으키는 출발점이에요. 죄를 깊이 깨달아야 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죄를 깊이 깨닫는다는 건요. 이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벌써 거기서부터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서 적당히 내가 할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그 가치관, 도덕적 관념, 이런 걸로 아, 내가 이 정도 하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충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아, 이 정도면 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딱 설정을 자기가 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사실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성령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요.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오질 않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란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정말 형편없고 내가 정말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왜그 고백을 했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나는 나쁜 놈이고 예. 정말 도저히 구제 불능이고 이런 거 있죠. 그런 표현 있죠, 그런 거.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게 깊이 깨달아지는 것을 죄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 받을 때 영적기도를 해요 근데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 한가족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나는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 문득 기도하다 보면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 내 아니길 바라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거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하고 고백하고 믿음은 구원받아요. 시스템은 프로세스는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 고백, 믿음. 이건 끝이에요. 그런데, 진짜 당신 회개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진짜 회개했어요? 여러분? 얼었잖아. 대답을 못 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회계 있어. 회개는요 제가 지난,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진짜 회계는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에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깨, 성, 회계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회계하게 하는 거라고. 내가 회계하려고 막 한다고 해서 회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깨달음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비로소 이루어지고 회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내가 고백을 하면, 그러면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그렇게 믿을 때 봐봐요. 회개를 완벽하게 했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그 역사 할까요? 안 할까요? 이미 회개할 때부터 성령님 역사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겠죠 믿음도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믿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믿음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 믿음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믿음도 하나님이 나눠줘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복음, 복음 이 요한의 슬레가 믿었던 이 구원 복음. 이거는 결국은 총체적으로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다 전부 다. 회개도 주님이 주신 거고, 고백도 주님이 하게 하신 거고, 믿음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어떤 것 하나도 우리께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요, 완벽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정확하게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딱 열매가 나와, 분명히 달라집니다. 사람의 뭔가는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한번 여러분이 점검을 해 보세요. 점검을 했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도 나오는데, 구원 받은 이후에... 나의 삶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 요만큼도 바뀐 게 없다.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실제로, 실제로 없다. 변화된 게 없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은 여러분,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설령 여러분이 영적 기도를 1 0 0 번을 했어도 구원 못 받아요. 그게 없으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거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면, 그죠? 그랬다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 말이 동의가 안 돼요? 아, 그래도 믿은 거 아닌가요, 목사님? 막 이렇게 항의하고 싶으세요? 그럼 저하고 논쟁을 합시다. <laughs>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해요. 조금이라도 변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변화가 없다? 저는 그거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요한의 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선교사. 선교사를 헌신하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배를 탄 거라고. 근데 그때까지도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아세요? 못 받은 거라고, 구원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은 거라고요. 뭘 몰라서 못 믿었겠어요? 수도 없이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구원이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라비안들이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이 친구에 대한 계시, 이 친구, 친구, 주님이 주님을 나의 친구로 사는 삶 여기에 대한 계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계시를 좀 풀어드릴게요. 자첫 번째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라비안의 기도에서 이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100년 동안 24시간 1727년부터 시작된 이 기도가 무려 100년 동안 지속된 24시간 기도였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 중에 모라비안들이 기도했던 제목이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보상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고난을 감당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보상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상을 받으셔야 된다. 이걸 굉장히 사람들이, 이 모라비안들이 기도를 많이 했대요. 우리는 거기까지 미처 생각 못 하죠, 그죠? 예. 우리는 보통 그냥 우리가 선물 받고,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구원 받고, 아, 교회 갈 때도 늘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교회 가잖아, 그죠? 예. 주님께 뭘 드리려고 교회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를 본다고도 하죠. 예배 본다.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어. 왜? 예배는 쉬우니까. <laughs> 예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본다는 말씀은 안 돼요. 사실은.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를 드리든, 돈을 드리든, 나의 삶을 통째로 드리든,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 월십. 네. 경배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보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내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로 사람들을 십자가의 피로 샀잖아요. 샀어. 예, 네, 대속해서 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나를 경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게 보상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들어보셨죠? 그런 말씀. 예, 네, 제사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왕이라고 얘기해요. 왕.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 하나를 합쳐가지고 자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제사는 왜 드려요 여러분 뭐 때문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어 예 네, 제사를 드리는 이유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걸 제사라고 하고요. 구약 시대에는 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율법의 기준에 맞게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사는. 근데 그 제사가 뭐냐면 지금 시대에 와서는 예배로 주님 앞에 이제 올려지는 거죠. 예배로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배자예요. 전부 다다. 아멘.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이거를. 그 다음에 왕. 왕을 한부 보자고요. 왕이래요. 우리가 왕.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왕이라는 그런 어떤 그 자리가 있다면 그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하여튼 그 역할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왕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왕이다.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보고, 그거는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렇죠? 네, 물리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왕처럼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만큼 더 많은 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영토를 더 많이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그 역사를 이제 이렇게 좋아해서 역사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막 많이 읽고 그러는 사람인데,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미스테리하고 신비로운 나라가 하나 있어요. 정말 정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몽골이에요, 몽골. 몽골의 그 왕이 누구였죠? 징기스칸 징기스칸이요. 아, 그 뒤에 이제 자기 자녀들이 그걸 이제 했는데 징기스칸 때는 다못 했고 나중에 자녀들이 그거를 완성을 해서 전 세계를 거의 뭐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이 그 몽골이 전성기 때 땅을 이렇게 갖고 있는 그 몽골 지역에 그 나라를 이렇게 땅을 한번 지도를 보세요. 어느 정도나 큰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 끝에서 이쪽 끝까지. 그러니까 저쪽 그 저쪽 러시아 끝에 있죠. 저쪽 끝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끝에 저쪽 위에 북쪽에 여기 지도에 보면 지도가 있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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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서부터 여기 좀 비춰 주세요. 여기서부터 지도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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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폴란드 있네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이 사람 땅이에요. 상상이 가요. 근데 이 나라가 그냥 말 타고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가가지고 중국 가서 여기까지, 폴란드 여기 이 정도까지 갔거든요.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 여기도 다 이겼고, 그때 점령을 했었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저렇게 했지?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딱 먹으려면요. 이거 진짜 상상이 안 갑니다. 진짜 신비로운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징기스칸이 도대체 어떻게 통치를 했을까? 지금 왕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왕. 우리가 왕으로서 통치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보니까요. 징기스칸이 했던 게딱 그거예요. 딱 하나.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그러니까, 뭐, 어떤 귀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출신의 어떤 그런 거 따지지 않았고, 뭐, 어떤 민족이냐, 뭐, 피부 색깔이 다르다,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어디에 사냐, 너는 어디 출신이다,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일절, 그런 거 없어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학벌, 학연, 지연, 혈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오로지 뭘로 사람들을 뽑았냐면, 능력으로. 이 징기스칸 했던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능력으로. 오로지 능력. 그리고 충성심. 두 가지. 제가 그걸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딱두 가지. 능력과 충성심. 그, 징기스칸에게 충성하고, 그 다음에 능력 있고. 그러면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적군일지라도 뽑아요. 적군. 그래서 이, 몽골 군대 중에 최고의 명장이라 불리는 하나 장군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수부타이 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부타이. 들어보셨죠? 아, 잘 모르는구나. 네, 일단 넘어가고 하여튼 모르시면 수부타이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이 최고로 총애했던 최고의 장수예요. 이 수부타이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폴란드까지. 이 명장. 이 사람도요. 원래는 저쪽 다른 나라에 있는 적군이었어요, 적군. 근데 이렇게 다 받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방법적인 측면으로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죠. 근데 그렇게 하여튼 이렇게 했어요. 엄청난 업적을 이뤘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사령관이고 왕이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역사상 최고의 명장이에요, 명장. 그리고 역사상 최고의 왕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왕이라고, 최고의 왕, 왕 중의 왕이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사령관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섬기고 있는 우리가 이 징기스칸 군대만큼도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게 이런 정도의 엄청난 이,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라벤의 기도를 통해서 제사장과 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제 끌어냈는데 이걸 이제 좀더 깊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직접적으로 체험한다. 이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 이게 이제 모라비안들이 최종적으로 추구했던 어떤 방향이에요. 그걸 굉장히 추구했어요. 계속적으로 주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거를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일이고, 그리고 점점 점점 계시가 많이 풀어진다고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점점 점점. 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2절, 13절 제가 읽어 볼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영적인 일은 뭘로 분별한다?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영, 혼, 몸이라는 이 세계로 나눠져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이해, 이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 혼, 몸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영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고 개시가 풀어지고 점점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면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영혼 몸에 대한 개시예요. 이게 안 풀어지면 여러분은 더 이상은 못 나와요 거기서. 자, 영은 뭐 하는 기관이 영?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적인 우리 자신을 영이라고 그래요. 원래 영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영은 뭐냐?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할 때.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영, 루아흐라고 하는 이 영, 바람이라고 하죠. 바람, 윈드. 이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므로 인해서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개혁성경에서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번역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 살아있는 혼, living so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몸, 이 세계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 이해.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 몸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영과 혼, 그다음에 몸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뭐 3분설, 2분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한국 교회에서도 2분설을 주장하는 목사님들은 영혼하고 몸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3분, 우리 가지 이제 3분설은 영, 혼, 몸 이렇게 나누죠. 근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목사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영혼하고 몸을 이렇게 나누는 개념 있잖아요. 이거 틀린 거예요. 오히려 영하고 혼, 몸을 이렇게 나눠야 돼요. 오히려 만약에 두 개로 나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분적인 설명이 있거든요. 예. 육신적인 생각, 영의 생각, 들어보셨죠? 예, 그게 이분적인 설명이에요. 바울이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거든요. 세 개로 나누지 않고, 근데 그럴 때도 조차도요 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이게 뭐냐면은 영은 영이고요 혼이 아니에요 그거는 혼과 몸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영혼을 붙이고 몸을 이렇게 뛴단 말이에요. 근데 몸은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몸은요, 혼하고 거의 같이 작동을 해요, 여러분. 혼이 뭐예요? 혼은 감정, 그렇죠? 그 다음에 지식,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식은 우리 눈과 귀, 이렇게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게 지식이 몸에서 얻어지는 걸 가지고 혼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이해되시죠? 예. 네. 그러기 때문에 몸하고 혼은 거의 같이 작동을 한다고요. 따로 띄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몸하고 혼이 같이 작동이 안 된다. 그럼 그건 어떤 상태예요?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를 죽었다고 얘기해요. 혼이 떠나가니까 몸하고 분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이제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 몸을 연구하고 뭐 고민하고 막 이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가 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거죠. 이제 핵심. 혼은 되게 쉬워요. 근데 영이 뭐냐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영이 뭐예요? 영. 영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 자체 본질이 영이에요, 영. 근데 그 영이요. 어디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인생이 달라져요. 이 영이 하나님 쪽으로 붙느냐? 그죠? 아니면 마귀 쪽으로 붙느냐? 이에 따라서 이 영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면서 엄청나게 그사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 세상 쪽으로 막 바뀌고 세상으로 가고 이렇게 자꾸 그런 경향성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게 뭐냐면 영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막 세상에 영이 들어와요 이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공격하고 유혹해서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동을 할때이 막이라는 놈이 혼으로 작동해요, 영으로 작동해요, 여러분. 뭘로 작동해요? 영으로 작동하죠. 혼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 막이라는 영, 이 악령이라고 하죠, 악령, 데블, 악령. 이 악한 영이요, 에?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공격을 해요. 엄밀히 말하면 혼적인 세계를 더 많이 공격해야죠. 근데 처음에 영적인 세계를 공격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그 영의 색깔을 확 뒤집어 놔요. 바꿔놔요. 그래갖고 악한 영에 딱 마음이 가게끔.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영적인 부분이 색깔이 바뀌어요. 영적인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이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빨간 파란색이었다가 빨간색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영의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혼에다 영향을 줘요. 자꾸 그래서 혼이 영향을 받으면서 자꾸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예수님이고 뭐고 내 인생 잘 살아야지 뭐막 이렇게 자꾸 바뀐다든지. 어, 아뭐 나는 대충 대충 살면 되지 뭐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어. 아한 가족께 너무 피곤해 훈련도 많이 하고 뭐 이럴 수 있다 이거죠 영적인 것에 막 이렇게 영향을 주니까요. 그게 영혼 몸에 대한 대략적인 제가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알고 계시긴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영과 혼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영과 혼은 영과 혼은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영과 혼을요.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상태로 계속 유지를 시키잖아요. 이거를 분리를 시켜갖고 유지를 시키면은 영이 따로 작동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분리시킨다는 말이 뭐냐면 이거를 따로 분리시켜갖고 완전히 띄워놓고 이거를 아예 연관성이 없게 만든다 이 말이 아니라 예. 영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그 영이 혼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줘요. 그렇죠? 예. 근데 악한 영이 작동할 때는 악한 영이 더 많은 영향을 주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이 분리된 상태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혼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자꾸 우리가 우리가 없어져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린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죽었다. 우리 죽었어. 죽었는데 왜 자꾸 우리는 안 죽었다고 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혼이 살아서 막 펄펄 뛰니까. 영, 영을 자꾸 잡아먹는 거예요. 혼이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그거를 분리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영과 혼을 분리시키라는 게 분리가 되질 않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혼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 검처럼 예리해, 칼이 칼.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들어가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분리. 영과 혼을 분리한다는 게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딱 들어가서 잘라요 칼로 탁 도려요 도려내면서 혼적인 영역, 육신적인 영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하면서 치는 거죠 이거를 칼로 도려내는 거죠. 그러면요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이 강해져요 이게. 그래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 몸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거기도 좀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길 원해요. 그렇죠?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요. 그거는 우리의 감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인 영역으로 더 확대가 되려면 감정인데 이게 사랑이라는 게 결국 감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영의 세계에서의 감정으로 더 확대가 되려면요. 결국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따라가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님이 하는 건지 도대체 내가 누굴 믿고 있는 건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들을 줄 알아야 돼. 그걸 훈련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자는요. 양을 불러요. 불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 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막 부르고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불러서 막 교제하고 싶어 하는 거죠. 주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주님이 왜이 말을 써놨냐면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주님 본인이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미 주님이 우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으면 주님이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찾고 있었다고.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성경 여러분 펴셔서 본문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찾고 있다. 자, 그들이 이제 길을 갈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마르다. 마르다란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그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리아는요. 어떤 사람이냐? 특징을 한번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자,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성경에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뭘 그러니까 중요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자체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분 이분 지금 이분 내가 사모하는 이분 이분이 지금 하는 얘기가 나한테는 중요한 거야, 나한테. 아멘. 자, 그러면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네. 여러분, 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때이 분주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분주하다. 바쁘다. 막, 정신없이, 막, 교회도 다니고, 막, 정신없어. 일주일에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 막, 그냥,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막, 스케줄이 다돼 있어. 그래서 막, 정신없이 예배 드리고, 막, 하는데,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하긴 했는데, 하긴 했는데, 도대체 나뭐한 거야?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머리가 멍해질 때. 이게 분주함의 치명적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마르다가 잘못한 거 없어요, 여러분. 절대 잘못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요, 주님이 얘기하는 걸 보셔야 돼요. 자, 어, 마르다가 얘기해, 예수님께. 주여, 내 동생이 혼자 일하게 두는 걸 생각하지 않으시나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바쁜데, 내가 지금 너무 바빠, 지금. 아, 지금 저기. 저기 장종화 자매가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장경화가 옆에서, 하, 들은 채도 안 해. 바빠서 지금 미치겠는데 막 정신이 없어. 근데 장경화는, 아 지금 막 설교 듣고 있는 거야. 막,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는 거야. <laughs> 예를 들면, 막 은혜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장종화 자매가 열이 받았어.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한테, 아니, 저, 목사님, 좀, 쟤 좀, 좀 오라고 해서 좀일좀 좀 시키세요, 일 좀. 지금 바빠 죽겠어요. 막 이제 이런 거야.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장정화가볼땐장경화가 얄밉죠. 아, 쟤는 뭐야? 뭐, 쟤는 왜 설교를 듣고 있어? 난 뭐야?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뭐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41절에 보면, 자, 41절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데,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나 같으면, 아니, 그래, 장경아, 너 좀, 그, 너무했다, 야, 진짜. 가수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저하고 달라요. 그래서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다. 그래서 여러분 분주함이라는 건뭘낳냐면요 염려와 근심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바쁘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섬기지 못할 만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수 없을 만큼 바쁘다. 여러분요. 반드시 염려와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명심하세요. 주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염려와 근심이 온다, 불평이 온다, 막 뭔가 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안정이 안돼 있고 이미 그 영은요, 제가 아까 영혼 몸 얘기했잖아요. 이미 그 영은 다른 영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먹고 있는 거, 먹히고 있는 거예요. 점점 점점. 왜? 혼적인 영역이 강해지니까 영이 장악을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영향을 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근데 주님은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 문제가 있다. 너 지금 네가 응? 장경화를 핑계 대는데너 아니야. 장경화, 너 그거 아니라, 너 금신 금역 염려가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근심 염려가 너무 많다고. 그거예요 지금. 그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그 말은. 이게 지금 그 다른, 어,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제 재성경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다른 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주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것,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한 가지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집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염려와 근심, 분주하고 바쁘고 막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너 진짜 제대로 나하고 교제하고 이런 거, 너 그거 신경 안 쓰고 있잖아. 진짜 마리아처럼 어? 주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고대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 너 또 바쁘면 뭐해 일은 많이 하는데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이런 얘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요 마르다는 종의 예표예 종을 예표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종으로서의 삶을 예표해요 마리아는 친구로서의 삶을 예표해요 저는 우리 한 가족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친구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친구로서의 삶은요. 종하고 달라요. 종은 열심히 일하려고만 하지만 친구는 일하려고만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마리아가 일을 안 했겠어요, 여러분? 설마? 했겠죠. 그러나 마리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사모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점점, 점점 염려와 근심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점검해야 돼요. 아, 내가 염려와 근심이 많구나. 그러면요, 이걸 점검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아, 너무 바쁘구나. 내가 이쪽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구나. 예수님을 신경을 들쓰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의 인생에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야.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야. 예수님이 주는 그 선물 말고 예수님 자체가 선물이라고요. 예수님 자체가.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인간이 전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거기에만 몰두 있다 이거요. 우리는 이 마지막 대추수가 이제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자, 우리는 열심히 주님 앞에 군사로 훈련되고 종으로서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르다가 지금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르다가 하는 일을 너 지금 왜 쓸데없는 짓을 해?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까 집중해라. 집중. 집중. 너 그거 다못 해. 집중.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너무 이 일이 나에게 분주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이걸 넘어버리고 힘들잖아요? 그럼 그 일을 내려놔야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계속 거기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계속 그냥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한다고. 여러분 평생 종으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여러분? 평생 종으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야만, 여러분, 자, 거기에 그, 이제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부분을 보면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할 수니 빼앗기지 아니라 이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찾고 있다고 이미 우리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안 만나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마치 이런 거예요. 안 만나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찾아가서 주님 좀 제발 좀 만나주세요. 꼭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주님은 안 만나주는 것처럼 이해를 한다고 자꾸. 주님이 안 만나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예요. 주님은 우리를 찾고 있었어요. 오히려 찾고 있었다고.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찾고 있었다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안 찾고 있는데 우리가 찾는다고 착각을 하잖아.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깨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 그 지난번에 한번 봤던 말씀인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펴보세요. 이제 말씀을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15절. 저번에 한번 봤던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고 한다고요? 종이라 하지 않으하고 친구라고 한다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몰라요. 근데 친구는 친구는 안다. 친구는 다 얘기해 준다 이거예요. 아멘. 자이이이 이, 이 게시가 얼마나 중요하냐 면 우리가 마지막 대추세 때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를 대추세 때 우리가 과연 종으로서의 자세로 섬길 거냐 과연 종으로 종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종으로 섬기다가 죽을 거냐 아니면 그 종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진짜 이제 친구로 예수님을 친구로 섬기면서 그렇게 갈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다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어요. 성숙함이 굉장히 시급해. 요 성숙해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요, 그 정도의 레벨이 돼야 친구로서 상대를 할수 있고, 그리고 교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아멘. 레벨이 돼야지. 친구가, 아니, 내가 꼬마애하고 어떻게 친구를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온유 같은 애하고 친구를 하겠냐고. 레벨이 틀리잖아 나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레벨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친구를 하려면요 비슷한 연령대가 돼야 친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성숙이라고 얘기해요 성숙 성숙해야 내가 그 정도 레벨이 돼야 그래야만 예, 그래야만 주님이 나와 함께 친구로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는 메시지가 달라져요 아, 그동안에는 주, 종으로, 주인으로서 종한테, 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내려. 너 이거, 이거 다 내려. 너 이거 그만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했을지 몰라도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바뀌어요, 주님이. 말이 바뀌어요. 아 경화야, 이거 어떠니? 이렇게 물어봐요. 정화야, 이거 어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동안은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종, 종한테 하는 거니까. 근데 친구가 되잖아요? 어때?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친구예요, 친구. 여러분, 성숙한 자가 영향력을 줄수 있어요. 아멘. 믿죠,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 영향을 못 줘요. 여러분, 성숙한 자가 됩시다. 요한니스 3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우리가 다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우리가 그분을 닮는 게 목표예요. 그분을 닮는 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성숙하게 깨달음 깨닫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이해하고 하면서 성숙해져야 돼. 그러면 이렇게 성숙해져 갈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주인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을요 제대로 딱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성숙해져요. 성숙해지고 친구가 돼요. 이제는. 이제는 막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친구로서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게 돼요. 그래서, 그래. 친구니까. 친구니까 얼마나 좋아요, 편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원하는 거,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 말안 해도. 그래. 너 지금 이거 필요하지? 그래. 내가 너한테 이거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종은요? 종은 그게 아니에요. 눈치실실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친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 대추수 때는 굉장히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시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마지막 대추수의 때,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상당히 장애가 있어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죠?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욕이 실현받은 거 보셨죠? 욕, 그렇죠? 예. 욕의 결론이 뭐예요? 욕의 결론은 이거예요. 욕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욕의 결론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정말 주님, 제가 정말... 의인이라고 했지만 저별볼일 없군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친구로서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친구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다니엘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에. 예. 다니엘은 권세와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크게 사랑받은 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친구로서, 하나님 친구처럼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아멘? 친구는 주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왜? 그 친구하고 닮으니까. 여러분, 다이과 연화단 아시죠? 그죠? 다이과 연화단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닮고 싶었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닮고 싶었어요. 욥도 하나님을 닮고 싶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친구인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 동안에 정말 주님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본문 말씀 우리가 보셨잖아요. 정말 내가 마르다 아닌가? 나 마르다 아니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가 돼야 돼요. 마리아가 돼야 주님이 우리를 쓰셔요. 아멘. 그리고 우리, 우리 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마지막 때.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기억해야 될건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주님을 친구로 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얘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는 얘기를 못할게 없어요. 좋은 얘기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친구는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여러분 저의 친구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저의 아내도 저의 친구예요.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걸 오픈한 사람이에요.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걸 감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감추고 막 이러면 친구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모든 걸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친구는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요한에슬레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이 그 모라비안을 보내주셔서 모라비안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 한가족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단한 명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 받고 다 진짜 참된 회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에요. 제 진심 어린 마음, 다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세요. 확실하게, 혹시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은 사람이 있다면 회개를 실제적인 진짜 회개를 할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언제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길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 성숙하기를 갈망하세요. 계속 성숙하기를 갈망하세요. 마리아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마리아로 또 주님의 군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그 뒤에 불을 좀꺼 주시고 어,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혹은 뭐 무릎을 꿇으셔도 되고 마음껏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마리아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마리아가 되기 마르다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마리아로서 저의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저는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구원 받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회개를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거는. 뭐,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구원받았겠죠.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점검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이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의 죽음이 마지막 그 순간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제대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뭐, 대추수고 뭐고 쓰임받고 뭐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친구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친구로 삼기를 원하다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두 가지를 놓고 구원에 대해서 진짜 나의 참된 회개가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또두 번째는 내가 친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니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